안녕하세요, 골리니 여러분. 골프 스윙에 대해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저희가 다 알려드렸죠. 요번에는 드라이버. 풀스윙을 한다면 이제 드라이버도 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언에 비해서 채가 길고 헤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놓는 위치도 티 위에 올려놓고 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바닥에다가 놓고 치죠. 드라이버는 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세팅을 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스윙에서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이제 한 가지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어퍼블로우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 기술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세팅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세팅을 다르게 해준다는 게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채가 굉장히 길고 가속이 나야 하는 클럽입니다. 그래야 이제 공도 잘 뜨고 거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세팅이 조금 달라져요. 어퍼블로우로 치기 위한 세팅입니다. 자, 스탠스, 발 넓이는 저희가 어드레스 때 알려드렸죠. 아이언보다 발 하나 정도 더 넓게 서주시고 볼 위치를 공을 왼쪽 뒤꿈치 안쪽에 왼발 뒤꿈치 안쪽에 위치시켜줍니다. 아이언이랑 다른 점은 우리가 7번 칠 때 공을 가운데다가 위치시켰다면 채가 길어질수록 왼발 쪽에 더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채가 짧아지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게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채가 가장 길기 때문에 왼발 안쪽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또 있어요. 공 위치와 체중이에요.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5대5로 섰다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60%, 왼쪽에 40%,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 기울여진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서주셔야 합니다. 오른발이 조금 더 지그시 눌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시야도 공이 이제 이렇게 있다면 공의 요 오른쪽 부분 있죠? 이렇게 왼쪽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쏟아져서 공을 정면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져서 공의 우측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드레스와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스윙은 같지만 조금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 백스윙을 했을 때 어깨 회전이 만약에 90도로 돌았다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더 써야 되고 회전의 형태를 조금 더 아이언보다는 더 진행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언이 90도였다면 한 100도에서 뭐 한 110도 조금 더 회전을 여유 있고 충분히 해주셔야 다운스윙 때 시퀀스라든지 요거 시퀀스 저희가 또 알려드렸었죠. 다운스윙 편에서 요 회전하는데 조금 더 매치업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어퍼블로우를 치기 위한 움직임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회전이 되다 말고 치게 되면은 찍혀 맞거나 공이 짜붕볼이라 그러죠. 찍혀 맞는 걸 짜붕볼이라 그러는데 아이언 치듯이 치게 돼요. 그러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절대 비거리와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기 힘드십니다. 어드레스 한번 제가 서볼게요. 공이 치는 왼발 안쪽, 체중은 약간 오른쪽, 스탠스는 아이언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충분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주실 게 있어요. 테이크백 지점에서 조금 더 낮고 길게 와이드하게 빼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회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낮게 빠지셔야 올려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체중 약간 오른쪽 60% 실어주시고 공의 오른쪽을 봐주실 거예요. 자, 테이크백 낮고 길게 회전 충분히 해주고 올려 쳐주세요. 와, 첫 샷인데 258. 자, 그리고 이제 어퍼블로우를 치기 위한 마지막 동작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백스윙 충분히 회전했죠? 그리고 맞을 때 약간 축을 오른쪽에다가 두고 치셔야 돼요.
공이 아마추어분들, 특히 골린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을 내가 가운데, 즉내몸 안에다가 두고 치셨다가 공위치가 왼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약간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좀 심리적으로 공을 가운데다가 놓고 때려야 좀 정확하게 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운데 놔야.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절대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내 가슴, 내 머리, 축이 약간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는 느낌으로. 지금 보면은 머리가 나가지 않고 뒤에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때려지셔야 돼요. 꽝! 공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공을 왼쪽에 있는 데까지 가져가서 때리려고 하면은 찍혀 맞고, 공의 오른쪽을 보면서 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더 정확한 컨택과 힘 전달을 만들어내시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대 몸이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피니쉬를 했을 때, 치고 나서 약간 상체가 조금 오른쪽에 살짝 뒤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왼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피니쉬가 약간 엉성하게 왼쪽으로 좀 쏠려 있는 느낌이 나시는 피니쉬는 드라이버 치실 때 별로 좋지 않아요. 나가는 느낌으로 피니쉬를 해보면, 약간 이런 공이 낮게 가거나, 지금 보면은 뽕 하고 떴죠? 이런 느낌으로 낮게 가거나 확 뜨거나 이두 가지의 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이두 가지 샷은 반드시 머리 축은 오른쪽으로 두고 치고 나서 피니쉬를 했을 때 상체가 약간 뒤쪽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오른쪽에 오른다리에 조금 체중이 한 7대 3? 뭐한 6대 4 정도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른쪽에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어퍼블로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동작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언만 치시다가 드라이버로 넘어오면 채도 길어지고 헤드도 커지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이언이랑도 친해졌듯이 드라이버도 자꾸 치시다 보면은 또 드라이버도 잘 맞을 수 있고 헤드에 맞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내가 공을 잘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가속의 형태를 만들어 내시면은 훨씬 더 드라이버를 쉽고 즐겁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거꾸로 잡고, 지금 보면 붕소리 빠르게 나잖아요. 요 붕소리를 최대치로 키워주시다 보면은 훨씬 더 헤드 스피드도 늘릴 수 있고, 더 스윙이 조금 더한 번에 연결되는 움직임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같이 연습은 하지만, 당분간은 아이언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스윙 틀을 더 잡아주시고 드라이버는 틈틈이 해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 붕소리도 내보시고 공을 약간 오른쪽에서 친다는 느낌도 가져보시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은 드라이버도 반드시 잘 치실 수 있을 겁니다.